많이 추우시죠? 인천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강물이 얼어붙고 지역 곳곳에서 수도권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모자에 목도리, 마스크까지 썼지만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추위였지만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서 있기조차 힘든 하루였습니다. 많이 추운데 너무 추워. 제일 추운 것 같은데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입으면은 하루도 안 들어왔는데 바람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바람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경인 아라뱃길에는 강물까지 얼어붙었습니다. 한파경보가 내려진 24일, 인천의 최저기온은 영하 15.1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수도관 동파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계량기가 깨지고 얼어붙은 밸브를 녹이기 위해 휴대용 가스불이 동원됐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이날 하루에만 100여 건의 수도관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드라이로 이걸 녹였더니 여기 그 앞에 입구에 그 옛날 그게 터져가지고 물이 막 솟고 난리 났었어요. 매서운 한파는 전통시장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상인들이 각종 방한용품으로 추위를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추위도 문제지만 손님이 뚝 끊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딴 때는 그래도 손님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오늘은 손님이 너무 없어. 다니는 손님도 없어. 추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도시 전체가 꽁꽁 얼어붙은 이번 한파는 며칠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금요일까지 절정에 달한 추위가 다음 주 중순부터 조금씩 누그러진다며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